스트레스 유발자 만나보도록 하죠. 이거 왜 이래? 나 금연 캠프 나온 여자야. 20년 꼴찌 인생 겨우 접었구만. 저기요, 흡연자가 아니고요. 흡연 스트레스를 주셨다고요. 네, 일단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. 자. 이거 모자이크 되는 건 확실하죠? 그럼요, 믿으셔도 됩니다. 저기 후배 말고 직장 상사 때문에도 담배 생각이 난다고요. 아니, 주말에 불러내는 건 기본이죠. 아, 사생활이 없다니까요. 거기다가 아, 여기서 말 못할 비밀도 많아요. 어떤 비밀이요? 네,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냄새 그린 비밀들이 되게 많아요. 나온다! 이거라도 십시일반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. 이거 생각날 때마다 이 철로 담배 생각이. 말 못해 비밀 구린 냄새. 어, 스탑. 잠깐, 나 더는 못하겠어요. 잠깐. 아, 불고 갈게요. 좀 진정하시고요. 그 저희 프로그램 컨셉 얘기 들으셨죠? 네. 근데 난 이 촬영 못해요. 이거 신청한 사람 원 팀장 맞죠? 네. 나 원 팀장이랑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저기 이게 좋은 취지의 촬영이니만큼 조금만 진정하시고요. 인터뷰 응해주시면 부장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고급스러운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래요. 뭐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. 아, 저 그럼 저 금연 캠프 나온 거랑 20년 꼴초 인생은 좀 편지 좀 해주삼. 그럴게요. 네네. 그럴게요. 네네. 네, 촬영 시작할게요. 큐! 아니, 직장 내에서 후배와의 비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비밀은 끝까지 모두 책임을 지어야죠. 그렇죠. 그럼 사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흡연 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, 나도! 저도 피해자입니다. 저도 그 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. 그러세요? 아, 그럼 서로 쌍방간의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상사로서 좀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